중국의 베이징시와 산둥성 지역에 한해 한국행 단체 관광을 허용했습니다. 금한령 조치가 내려진 지 8개월 만으로 앞으로 중국의 한국행 단체 관광이 단계적으로 해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차 노사가 울산 1공장에서 생산하는 소형 SUV 코나의 증산 여부를 두고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현대차 노조가 결국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카드사들이 연말 해외 직구 쇼핑 시즌을 맞아 각종 마케팅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카드사마다 고가의 경품을 내걸어 자칫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내가 살던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사상 최대 가입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중국이 베이징시와 산둥성 지역에 한국행 단체 관광을 허용했습니다. 금한령 조치가 내려진 지 8개월 만인데요. 다음 달 한중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사드 보복의 한 축이었던 한국행 단체 관광 금지가 단계적으로 해제되기 시작한 것이라 주목됩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중국이 베이징시와 산둥성에 한해 한국행 단체 관광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관광 분야 주무부처인 국가여유국은 오늘 베이징과 산둥 지역 회의를 열고 일반 여행사들에 한해 1차적으로 한국행 단체 관광 비자를 발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베이징과 산둥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개방하지 않고 앞으로 지역에 따라 단계적으로 한국행 단체 관광을 풀어주겠다는 의미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국가여유국은 베이징과 산둥 여행사에 한국행 상품을 판매할 때 롯데호텔 숙박이나 롯데 면세점 쇼핑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국행 상품을 저가로 팔아서는 안 된다는 단서도 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한령 이후 국내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은 이전보다 60% 이상 급감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사드 갈등을 봉합하는 공동 합의문을 발표한 이후 한중 간 교류가 재개되면서 온기가 돌고 있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단체 관광 금지가 풀리는 것이 관건이라고 얘기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달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관광 분야에서도 가시화된 개선의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 주목됩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조치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의 성의 표시를 기다리겠다는 뜻도 분명히 한 만큼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이른바 귀족 노조로 불리는 현대차 노조가 또다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울산 1공장에서 만드는 소형 SUV 코나의 증산 여부를 두고 협상을 진행 중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노조는 협력업체의 일감마저 자신들에게 달라고 하는 등 생떼를 써 도를 넘었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나의 증산 여부를 두고 협상을 진행 중인 현대차 노사.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노조는 울산 1공장 11과 12 생산 라인의 긴급 파업을 감행했습니다. 이틀째 코나와 액센트의 생산이 중단된 상황. 앞서 노조는 지난 24일 생산 라인을 쇠사슬로 감는 폭거를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도를 넘는 파업 수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협상 과정에서 노조는 협력업체 생산 부품을 1공장 공정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동반 성장, 상생 협력이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즘 협력업체의 일감마저 빼앗겠다는 노조의 태도는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입니다. 노조는 또 현행법에 어긋나는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회사 생산 공장에 창문을 설치해달라고 하고 있지만 소방법상 금지돼 있어 설치 자체가 불가합니다. 사측으로서는 법을 어기면서 구조물을 변경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과도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대 기아차가 월급이 적은 것도 아니고 연봉 자체가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협력사들 하청 수직 구조가 너무 최악의 구조거든요. 상생 그림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뺏어가려는 부분이 보인다라는 것은 기조 자체도 말도 안 되고요. 현장 관리자의 타부서 전출을 언급하는 등 인사권을 침해하는 요구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는 신차 양산과 추가 생산의 경우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생산 라인이 볼모로 사측을 압박하는 행태라는 비판 여론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측은 관련 없는 내용으로 공장 가동을 중단시킨 것은 불법 파업이라는 입장입니다. 기득권 노조의 고질적 병폐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라는 현대차 노조. 노사 갈등이 지속돼 파업이 길어지면 당장 12월부터 수출용 코나를 생산하려는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카드사들이 연말 해외 직구 황금 시즌을 맞아 각종 경품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6천만 원이 넘는 외제 차량 등 고가의 경품을 내세워 자칫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BC카드와 BNK 부산은행이 손을 잡고 올 연말까지 카드 신규 및 추가 신규 고객 등을 상대로 진행하는 경품 이벤트. 총 1,004명을 대상으로 1명에게 메르세데스 벤츠 E200, 5명에게 300만 원 상당 하와이 여행 상품권, 998명에게 스타벅스 커피 쿠폰 등 선물을 증정합니다. 신한카드도 연말까지 해외 온라인 이용액 10만 원 이상 고객 2,211명을 추첨해 이용 금액을 돌려주는 이벤트를 엽니다. 1등인 1명에게 해외 직구 금액 전액을 100만 원 한도에서 돌려주고 2등 10명에게 50%, 3등 200명에게 30%, 4등 2,000명에게 5,000원을 돌려줍니다. 카드사들이 블랙프라이데이부터 크리스마스, 박싱데이 등 해외 직구를 위주로 연말 최대 쇼핑 시즌을 맞아 고가의 경품을 내세워 손님 끌기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카드사의 마케팅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1등에게 벤츠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BC카드는 이용액 10만 원당 1회의 1등 추첨 기회를 추가 부여해 카드 승인액이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여신 전문 금융업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카드사 모집인들이 카드를 신청하는 고객에게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그러나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경품 제공 이벤트에는 이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아 마케팅 경쟁이 과열되더라도 자제시킬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카드사의 판촉 경품에도 신용카드 모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품 상한선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내가 살던 집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 금액을 매달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부양 부담을 주지 않아도 되고 부부가 모두 사망할 경우 자식에게 상속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가입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창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주택연금 가입자는 8,074명. 전년 동기 대비 1.8% 늘었습니다. 이 속도라면 역대 최대였던 작년 가입자를 뛰어넘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사람이 만 60세 이상이고 주택가격 9억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사람이 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행정안전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65세 이상 인구는 725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를 기록했습니다. 고령사회로 진입한 겁니다. 주택연금은 자녀에게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부부 사망 시 자녀에게 상속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이 부부 사망 시 25세 미만의 자녀에게만 상속되는 것과 대비됩니다. 다만 한 번 가입한 주택은 주택연금을 해지하면 재가입할 수 없고 가입 당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연금이 나오는 만큼 집값이 오르더라도 연금을 더 수령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7월 출시된 주택연금은 꾸준히 가입자가 증가하다 2014년 처음 하락했습니다. 이 시기는 부동산 호황기가 시작된 해로 집값이 오르자 해지한 가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내년 집값 하락이 현실화될 경우 가입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입니다. 주택연금으로 가입하는 주택은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이 56.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로 보면 70세 이상 80세 미만이 47.4%로 70대 주택연금 가입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현재 3억 원짜리 주택으로 종신 지급 방식으로 다달이 연금을 받을 경우 60세는 62만 9천 원, 80세는 144만 4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코넥스 시장은 2013년 문을 연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데요. 오늘 열린 코넥스 상장기업 합동기업설명회에서 코넥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선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 한국 IR협의회와 함께 2017 코넥스 상장기업 합동 IR을 개최했습니다. 전체 152개 코넥스 상장사 중 56개 기업이 참가한 이번 합동 IR에는 기관 투자자와 벤처 캐피탈, 엔젤, 개인 투자자 등 다양한 투자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참가 기업 56곳 중 6곳이 기업 설명회를 했고 나머지 50개사는 시간별로 세 그룹으로 나눠 그룹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합동 IR에서는 코넥스 시장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발표를 맡은 최종경 BNK 투자증권 기업분석팀장은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코넥스에서 있다가 코스닥 시장으로 간 기업들이 이렇게 잘 됐구나라는 것을 자꾸만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그게 선순환이 돼서 코넥스 기업의 투자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코넥스 기업에 대한 보고서 발간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증권사의 경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대한 보고서 발간만으로도 벅찰 수 있기 때문에 대학생, 전문가 등으로 보고서 작성 주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코넥스 상장사에 투자하는 법에 대한 조언도 있었습니다. 최 팀장은 헬스케어 업체 하이로닉, LNK바이오, 디스플레이 기업 베셀 등 코스닥 이전 상장 후 시가총액이 3배 이상 오른 기업들을 언급하면서 기업의 현재 주가보다 거래 대금을 보고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 시가총액을 보고 다음으로 거래대금과 이익창출 능력을 평가한다면 성장 가능성이 크고 이전 상장으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코넥스 상장사를 찾아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BMW그룹 코리아가 최근 출시한 프리미엄 SUV 모델 뉴 X3가 신차 발표 이후 돌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한국 시장에 첫 선을 보인 X3를 대체하기 위해 7년 만에 새롭게 선보인 뉴 X3의 남다른 특장점이 무엇인지 김상용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BMW그룹 코리아는 최근 중형 프리미엄 SUV 모델인 뉴 X3 시리즈를 공식 출시했습니다. 국내에는 2000cc와 3000cc 디젤 엔진을 장착한 M 스포츠 패키지 두 개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소비자들의 눈길을 가장 먼저 사로잡는 것은 기존 모델보다 역동적이고 스포티한 디자인입니다. 뉴 X3는 차체 크기가 기존 모델 대비 조금 커진 데다 5cm 더 길어진 휠베이스와 한층 길어진 후드 등으로 인해 전후 좌측간의 무게 배분이 5:5에 달합니다. 따라서 실내 공간이 한층 넓어졌고 특히 뒷좌석 레그룸이 넓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아울러 더욱 커진 BMW 특유의 키드니 그릴이 차체와 완벽한 조화를 이뤄냅니다. 이번에 선보인 M스포츠 패키지에는 다양한 편의 장치가 기본으로 장착됐습니다. 손짓으로 컨트롤이 가능한 제스처 컨트롤 기능과 차량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디스플레이 키 등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스처 컨트롤 기능과 디스플레이 키는 럭셔리 세단인 7시리즈만 적용된 편의 장치입니다. 또 무선 충전 패드와 함께 30D 모델에는 하만 카돈 오디오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고 탑뷰와 서라운드를 포함하는 파킹 어시스턴트 플러스 기능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주행 성능 안정성도 달라진 점입니다. 새롭게 설계된 셰시를 통해 기존 모델보다 공차 중량을 최대 55kg 줄이면서 M스포츠 서스펜션을 통해 한층 경쾌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30D에 적용된 전자식 제어 방식의 다이내믹 댐퍼 컨트롤은 거친 지형에서도 완벽한 승차감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스텝트론이 8단 자동 변속기와 다양한 편의사항을 장착하고도 가격은 큰 변동이 없어 가장 큰 메리트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BMW 그룹 코리아는 이번에 선보인 M 스포츠 패키지 두 개 모델에 이어 내년에는 X라인 두 개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어서 내년 한 해 동안 국내 수입차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김상용입니다.
변액보험하면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요. 변액보험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가입자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불완전 판매 대표 상품이라는 낙인까지 찍혀 말 그대로 나쁜 보험의 대명사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오명을 털어내고 과거의 인기를 재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업계의 신규 계약이 뒷걸음질을 하고 있는데 변액보험이 이 성장을 이끌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금융증권부 정홍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 기자, 최근 변액보험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기가 얼마나 높은 상황입니까? 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생보업계가 변액보험으로 거둬들인 초회수입 보험료는 지난 3분기 누적 1조 4,320억 원입니다. 지난 한 해를 통틀어서 초회 보험료가 1조 2,800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3분기 만에 이를 훌쩍 뛰어넘은 겁니다. 초회 보험료는 보험계약 성립 이후 첫 번째로 내는 보험료를 말하는데요. 초회 보험료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보험 영업이 호황임을 보여주고 반대로 줄어든다면 영업이 잘 안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초회 보험료 상승세는 지난 3분기에도 돋보였는데요. 3분기에 들어온 초회 보험료는 약 5,900억 원 수준인데 직전 분기 약 3,000억 원에서 98.3%나 급상승했습니다. 변액보험의 초회 보험료가 연간 기준으로 2조 원을 넘었던 것은 지난 2011년이 마지막이었는데요. 올해 분기 평균이 약 4,800억 원이니까 3분기 상승세가 4분기에도 이어진다면 6년 만에 2조 원 돌파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변액보험이 이렇게 다시 인기를 끄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변액보험은 이름 그대로 금액이 변할 수 있는 보험인데요. 납입 보험료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서 운영 실적에 따라서 수익금을 돌려주지만 운영 실적이 나쁠 경우에는 원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보험처럼 생긴 투자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투자 상품의 인기를 좌우하는 것은 역시 수익률입니다. 변액보험 인기가 되살아난 이유 중 하나도 결국 최근 주식시장 활황에 힘입어 수익률이 좋아졌다는 점인데요. 생보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공시된 생보사 변액보험 상품은 435개로 이 중 절반이 넘는 232개 상품이 플러스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과거 원금을 까먹는 상품이 수두룩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인데요. 특히 이 중 72개 상품은 1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변액보험이 해외 투자에 유리하다는 점도 큰 매력인데요. 현재 국내에서 비과세로 해외 투자가 가능한 상품은 비과세 해외 펀드와 변액보험 딱 두 가지뿐입니다. 이 중 비과세 해외 펀드의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되고 나면 변액보험은 내년부터 유일무이한 비과세 해외 투자 상품으로 남게 됩니다. 네, 글로벌 증시 상승세에 힘입어서 보험과 투자 모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이 덕분에 변액보험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 증시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또 다시 사이클을 탈 수가 있고 또 증시가 하락을 하게 되면 변액보험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네, 변액보험은 상품 특성상 금융위기와 같은 자본시장 악화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한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는 점도 인기 회복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생보사들은 투자한 국내 증시나 해외 증시가 폭락하더라도 가입 당시 정한 최저 수익 보증 옵션을 건 변액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 수익을 보장받으려면 별도의 보증 비용을 내야 했는데 이마저도 받지 않는 상품도 늘고 있습니다. 또 변액보험은 꾸준히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줘야 하는 점이 불편하고 장기 투자가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데요. 최근에는 투자 전문가에게 이름의 투자 수익을 늘리거나 10년 이상 장기 유지하면 매달 펀드 운용 수수료의 15%를 적립하는 등 장기 유지 때 보너스를 지급해주는 상품들도 나와 있습니다. 네, 증시가 도와주기도 했고 또 변액보험 스스로도 변신을 꾀했다는 얘긴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 변액보험이 실제로 생보업계에 새로운 활기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2021년 새로운 국제 회계 기준 도입을 앞두고 자본확충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생보사들은 저축성 보험보다는 변액보험 판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변액보험은 손실 위험을 고객이 떠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축성 보험에 비해 새로운 회계 기준에 따른 부담이 덜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품이 인기마저 살아나고 있으니 생보사들은 지금 변액보험만큼 팔기 좋은 상품도 없는 셈입니다. 하지만 생명보험 시장에서 변액보험이 차지하는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전체적인 신계약 퇴보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보험연구원의 김세중 연구위원은 주식시장이 안정화되면서 변액보험 쪽에서 성장이 나타나고 생보사들도 이 부분에 영업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면서도 변액보험이 전체 생명보험 신계약 중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변액보험 하나로는 전체적인 신계약 감소세를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변액보험에 대해 정훈규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3분기 1인 가구의 소득이 약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분기 1인 가구 소득은 167만 7천 원으로 1년 전보다 3.51% 감소했습니다. 2013년 4분기 3.54% 줄어든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겁니다. 1인 가구 소득은 작년 4분기 1.97% 줄어든 이후 4분기 연속 감소세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시달리던 2009년 이후 약 8년 만에 처음입니다. 소득 감소 폭도 올해 1분기 -1.65%, 2분기 -2% 등을 기록하는 등 점차 커지는 추세입니다. 가구와 수별로 보면 2에서 4인 가구는 모두 소득이 늘었지만 5인 이상 가구와 1인 가구만 소득이 줄었습니다. 1인 가구 소득이 줄어든 것은 소득 중 가장 비중이 큰 근로소득이 4.4%나 줄었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금융산업 종사자 79%가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금융산업 취업자 약 76만 명 중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큰 고위험 직업군 종사자 비율은 78.9%입니다. 이 비율은 표준산업분류 21개 산업 중 3위에 해당합니다. 실제 고용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최근 임직원 수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충격 대비는 미흡하며 금융산업 4차 산업혁명 대비는 인력 외에도 기술과 투자, 법, 제도 면에서도 미비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상이 오늘 서울 광화문 북광장에서 청정원 나눌수록 맛있는 2017개의 행복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로 11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연말을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면서 따뜻한 정성을 전하고자 대상이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굿네이버스와 함께 매년 연말 진행하는 사회공헌 행사입니다. 대상의 다양한 식품을 담은 청정원 나눔 박스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의 영양 개선을 돕고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임정배 대상 대표이사를 비롯해 임직원과 청정원 주부 봉사단 등 270여 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대상의 장류와 조미료를 비롯해 27종의 식품으로 구성된 나눔 박스를 직접 포장하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또 대상 임직원들은 지난 1년간 직접 농사지어 수확한 쌀을 1kg씩 포장해 함께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2017개의 나눔 박스는 전국의 소외계층에 전달됩니다. 세월호 유골 은폐 논란과 관련해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장을 민간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GS그룹이 50대를 주요 계열사의 최고 경영자로 전면 배치하는 내용의 내년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GS그룹은 오늘 사장 3명 등 30명을 승진시켰습니다. 초대형 투자은행 단기 금융업 인가를 받은 한국투자증권이 첫 발행어음 상품을 출시한 지 이틀 만에 5천억 원을 완판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거래가 자금 세탁의 새로운 통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케이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 추위는 풀렸지만 흐린 가운데 공기가 다소 탁했습니다. 현재도 뿌연 가운데 제주도로 비가 오고 있는데요. 이후에는 중북부로 확대되겠고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단 제주도는 다시 흐려져 저녁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 양은 5에서 10mm가 되겠고 중부 내륙 산간으로는 1cm 미만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한편 내일도 여전히 공기가 좋지 못합니다. 어제 중국 북부지방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에 유입될 것으로 보이면서 오전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 오후에도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외출 시 마스크를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 며칠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활동하기 한결 수월했죠. 내일도 크게 춥진 않겠지만 밤부터는 다시 찬바람이 불며 추워지겠습니다. 모레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기온 변화가 큰 만큼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츰 벗어나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하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새벽에 곳곳으로 비나 눈이 오겠고 이후에는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4도, 춘천 6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흐리다 차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한낮에 속초 11도, 강릉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흐린 가운데 제주도로 비가 오겠습니다. 낮 동안 광주 11도, 부산 17도로 온화하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도 최고 3에서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이 잦은데요. 목요일에는 제주도에, 금요일에는 충남과 호남, 제주도에 비나 눈이 오겠고요.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